저 지금 요거 사진에서 보이는 스타일 자를 건데 어떻게 자른다 그랬어? 그냥 목 기장만 좀 더 줄여서 자른다고 했지? 얘기했지? 기장만 좀 더 줄여서 잘라줄 거고 저 라인은 뭐니? 눈에 보이지 이제? 뭘까? 테크닉 레이어 테크닉의 쉐입 뭐야? 앞에는 라운드인 거 봤고 뒤는 뭘까? 트라이앵글. 당연히 트라이앵글이겠지. 뭐 그거를 저거에서 얘기 고민을 들여서 얘기 그냥 당연히 저런 스타일은 당연히 트라이앵글인 거지. 트라이앵글이 안 되면 앞으로 이렇게 흐름이 안 생겨 아예. 그래서 트라이앵글이야 무조건. 그럼 그냥 그것만 알면 그 전제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다 자를 수 있지. 자른다. 기장 어디로 자른다 그랬어? 어? 목선 정도라고 했지, 목선. 여기 가발 목선에 딱 맞출 거야. 이것도 2분 30초예요? 2분 30초 안에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3분 30초 해볼까? 여기는 왜 손가락 안 넣어? 그럼 그래야 되니까. 그치. 라인 어차피 리파인 해야 되니까 이거 베이스 커트잖아.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 빗질 여기서 빗질 잘못하면 점핑 생기거든. 앞으로 밀리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짧아졌지 저거보다. 짧게 자른다고 얘기했었고 봤을 때 여기서도 빗질 안쪽까지 정확하게 다 빗질될 수 있도록 잡고 스퀘어 스퀘어 정확하게 잘렸는지만 체크. 여기가 원래 라인이 조금 얕으니까 그건 조심하고 여기랑 여기만 보면 돼. 뭐 내가 봤을 뭐 잘 잘렸을 것 같고. 언니 좀 야하다 근데 이 언니 약간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아. 우리 핏컷의 특징은 뭐야? 섹션이 없지. 그러면 일단 레이어가 많아 보여 적어 보여? 좀 많아 보여. 많지. 사이드에 많지. 그러면 오버 쪽 한 번에 잡고 커트. 어떻게 커트했어요? 못 봤어. 못 봤다고? 그럼 15초 빼줘. 그냥 한 번에 잡고. 뒤쪽은 많이 잡을 필요 없잖아. 잡고 질감을 좀 많이 내고 싶으면 좀 들어주면 되는 거고 좀 안정감 있게 갈 거면 다운해서 가면 되는데 적당히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여기서 허커 잘랐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생기게 반대쪽도 동일하게 머리 이렇게 가리키면 강사들이 화낼 것 같아. 쟨 뭘 머리를 저렇게 가리키나. 근데 뭐 디자인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보고 가이드 지금 반대쪽 여기서 보이거든. 손가락 빼서 커트. 아웃라인 잘리지 않게. 이거 자르는 거 O랑 OSS가 자르는 거. 응. 아까 그라 잡았던 거랑 거의 비슷해 느낌. 그 저기 뭐야 잡은 패널이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잡았는데 이렇게 잡았는데 뒤로 자르는 거랑 앞으로 자르는 거랑 다르잖아. 그럼 떨어졌으면 여기서 이제 라운드 레이어 지금 들어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 뭐야? 이거 위에 지금 잡은 거. 오지.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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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대쪽도 똑같지. 잡고. 이거 트라이앵글로 자르려면 여기서 뭘로 잘라야 돼? 그치? 여기서 스퀘어로 자르면 떨어지면서 트라이앵글 될 거 아니야. 그럼 양쪽 동시에 한 번에 잡고, 잡아서 뒤쪽에서 이 정도 잘라주면 되겠다. 스퀘어로 정확하게. 끝? 끝. 그럼 앞에 뭐 안 해도 돼요? 없어. 뭘 해 여기서? 그럼 플랫 레이어야 그거지 방금. 컨벡스 레이어지. 컨벡스 정도 들어있어. 어느 정도 들었냐면 보면 알잖아. 어, 이렇게. 원장님, 근데 아까 앞으로 다 땡겨가지고 잘랐잖아요, 라운드로. 근데 그게 S까지 자르더라고요. 응. 근데 밑에가 짧으니까 빠져서. 여기서 그냥 잡았을 때, 골든 포인트에서 어떻게 잡았어? 구렛나루까지 한 번에 잡아서. 여기 라인인 거고, 얘는 레이어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한 번에 더 잡고, 원래 잡았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자르니까. 이렇게 잘랐잖아. 근데 레이어니까 좀 더 들어서 잡고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준 거지. 이렇게. 나 3분 30초 안 걸리지 않았냐? 그래서 이번에 안 들어왔어. 3분 걸렸어. 끝. 볼까? 앞머리 이제 기존에 썼던 앞머리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 거고. 여기서 그냥 느낌만 한번 봐볼게. 자, 레이어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나왔지. 나오니까 들어가고 웬디. 라인 나고. 응, 웬디. 웬디다.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렇게 떨어지거든. 여기가 컬이 이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짧아지거든. 이렇게 끝. 끝났는데? 시작. 자, 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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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느낌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떨어지는 느낌 보면 질감 늦추기 전에 느낌 봤을 때 여기 지금 CBA 방법으로 떨어지는 이 앞라인의 라인 플랫한 라인. 그 다음 앞머리 지금 넘어갔는데 앞머리 안 잘랐잖아 내가 지금 아직. 왜냐면 길이감 보고 자르려고. 그 뒤쪽에서 보면 아까랑 좀 다른 느낌인 게 이제 C로 트라이앵글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좀 가볍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떨어졌지. 목선에 다니까 여기는 당연히 아웃커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커트하는 방법 알려줄게 먼저. 일단 라인 쪽의 쉐입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 깔끔하게 A를 넣던지 아닌지는 그냥 디자인을 판다. 나는 별로 그런 느낌 좋지는 않아 지금은. 옆에 돌려서 여기 지금 떨어지는 라인의 쉐입 정도만 체크해서 여기만 조금 정면에서 보는 데면 살짝 선명하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반대편도 고객님 옆으로 누우세요 하셔서 이제 튀어나온 부분만 체크하고. 자,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앞머리 기장 조금 더 수정할 건데 앞머리 이렇게 넘어갈 거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이렇게 플랫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 넘어가고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주고 얘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게. 자, 잡고 어디 구간에 무게감을 줄여줄지 생각해야 돼. 여기는 아웃라인이지. 여기가 이제 양감이 정리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떨어졌을 때 무게감을 어떻게 줄여줄 건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그냥 양면으로 조절해 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은 틴닝을 높인 상태에서 뒤쪽에서 봤을 때 스퀘어로 중간에 한번 커트 해주고 느낌 빠지는 느낌 들어. 지금은 날이 위쪽에 있는 거야. 날이 위쪽에 있으면 이 겉단 쪽의 느낌이 이렇게 짧아지기 때문에 두상에 좀 더 달라붙는 느낌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여기는 좀 달라붙어야 예쁠 것 같아서 달라붙지.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들었을 때 뒤에서 스퀘어 호리존탈로 이렇게 잡는 느낌 잡는 식으로 틴닝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잘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렇게 해서 틴닝을 이렇게 넣었다면 아웃라인이 잘릴 가능성이 클까 적을까? 적겠지.
그럼 일단은 라인감을 좀더 가볍게 만들었어. 많이 가벼워졌지? 많이 가벼워졌지? 그러면 여기서 덮어서 체크를 해봐. 이렇게 반대랑 비교해 보면 차이 많이 난다. 질감 하나만으로 밑 여기가 쑥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지. 좀 더 가볍게 가고 싶다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얘를 이제 자를지 말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얘를 자를 때는 얘가 지금 이제 레이어 테크닉이 들어가 있으니까 겉에서 들어갈 건지 안에서 들어갈 건지를 체크를 해 봐야 되거든. 그럼 떨어졌을 때 주상에 볼륨감을 이렇게 주고 싶으면 날이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눕혀서 이렇게 나오면 돼. 이렇게 나오면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로 당겨서 넣고 이렇게 굴려서 나와. 그 다음에 전체 느낌 보고, 아 그래도 좀 무겁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깥쪽에서. 근데 안쪽에 한번 넣어줬으니까 바깥에가 너무 가벼워지지 않도록 바깥쪽에서 칠 때는 끝부분 위주에서 이렇게 쳐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지는 쉐입 느낌 다시 체크하고 다시 덮었을 때 이번에는 느낌을 보면은 좀 더 차분해지는 느낌으로 떨어지지. 안에서 한 단 더 들어갔어. 원래 볼륨감이 좀 많았는데 볼륨감이 좀 빠졌지. 끝에가 좀 얄쌍하게 돼 있고. 여기에서 텍스처를 좀 주고 싶으면 네이프를 먼저 보고 본 상태에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가닥가닥 잡아서 한 번에 잡지 말고 끝에 위지만 좀 약간 얄쌍얄쌍하게 두면 되는 거. 떨어졌을 때 라인감이랑 쉐입감 체크 이렇게 됐지. 귀 뒤가 많이 뭉치겠지. 여기가 제일 뭉치겠지. 그러면 잡고 여기서는 깊숙하게 들어가. 귀 바로 뒤에는 여기 잡고 겉에서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걷어줘. 귀 뒤에 꼽으면 머리가 뭉치지 않게. 근데 거의 티 안 나. 왜? 귀 뒤로 꼽혔으니까. 근데 빼서 보면 여기 부분이 얄쌍해진 게 느껴진단 말이야. 여기 부분이. 그래서 꼽았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잡아서 이렇게 잡아봐. 그럼 다시 여기서 이 라인을 건들면 안 되겠지. 여기 얘는 건들면 안 돼. 정면에서 보이는 라인이. 근데 얘도 귀에 꼽았을 때 뭉치잖아. 그럼 여기도 힘을 좀 빼주는 거지. 날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기장이 잘 안 잘려. 내려서 체크를 해봐. 이렇게 감싸서 어느 구간 정도 떨어지는지. 얘는 앞머리지. 얘는 앞머리니까 패스 하고 얘만 놓고 봐봐. 얘만 놓고 봤을 때 아 약간 질감이 필요하겠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일단 여기. 이 부분은 질감 필요할 것 같고 여기는 좀 플랫하게 지금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럼 얘 부분을 보고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날이 위로 올라가게. 지금 날이 이게 날인데 밑으로 가 있잖아. 날이 위로 올라오게 한 상태에서 끝부분에만 질감을 살짝 해줘. 더 얄쌍하게 이렇게 떨어지라고. 얘랑 우리는 잘랐을 때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잘랐거든. 근데 실제로 떨어지는 느낌을 보면 여기에서 얘는 밑으로 길게 빠지고 얘는 얼굴에 이렇게 감겨. 얘는 얼굴에 감겨 이렇게. 그래서 느낌 떨어지는 부분 보고 체크하고 감겨주고 그랬을 때 얘 귀 뒤에 넘기기로 했잖아. 귀 뒤에 넘기고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끝에 이 라인이 맞춰줘야기 바라는 부분은 그냥 틴닝으로 이렇게 적당히 베볼링 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와아 미안해. 진짜 멋있어. 우리 이거 얼마 만에 잘랐니? 커튼 3분 30초. 그렇지, 3분 30초 베이스 커트. 자 그럼 오늘 고생하셨고 과제 그럼 뭐 찾아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숏컷 섞어서 5개, 헤드샷 5개. 섞어서. 네, 이거 스타일링은 몇 번? 5번. 5번. 여기에서 스타일링 뭘 어떻게 해야 돼요?